Is it still me that makes you sweat? Am I who you think about in bed? 정말 모르는 노래도 많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래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실용음악에 대해서 와서 수강을 해보고 이런 날이 좀 뜻깊은 경험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분은 되게 좋아요. 계속 제가 뭔가 하나하나 알아내고 있다, 제가 잘 따라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도 들으면 기분 좋고요. 처음엔 그냥 모르고 계속 그냥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이것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르쳐주시는 대로 배우니까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진짜 막 열의를 가지고 가르쳐주시니까 저는 그게 좋죠. 저는 그러니까 음악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. 노래는 그냥 물음표라고 생각했어요. 계속 지금까지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음악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겠지만 물음표라고 생각해요. 계속 모르고 더 모르는 게 생길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장르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그걸 또 배우게 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것 같아요. 모르는데 하나하나씩 알아가. 계속 물음표 같아요. 물음표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조아린 할 때랑요 아비디아 할 때였는데 그때는 그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딱 정확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. 배웠던 게. 아,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노래할 땐 그냥 듣고 부르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생각 없이 전달, 표현하자 이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좀 안 좋다면 안 좋은 게 자꾸 신경을 써요. 아,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, 저렇게 해야 되지. 근데 그거는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실수를 안 하고 배운 대로 부른다는 그냥 목소리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. 이걸 슈퍼스토리 하고 또 이걸 레슨 받으면서 그냥 내 목소리로만 그냥 표현하는 게 다 아닌가 그걸 느꼈어요. 그래서 그냥 노래라고 표현 안 하고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꼭 음표가 있고 악기가 있고 이게 아니라 제 목소리도 연주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좀 배운 것 같거든요. 내 소리도 그냥 목에서 나오는 걸 툭툭 그냥 내뱉는 게 아니고 진짜 뭐라 그래요? 하나의 진짜 악기처럼 또 아니면 연주하듯이 되게 잘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.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. 사실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래서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저한테는 계속 어려워지고 그렇게요. 진짜 조언은 제가 아직 막 이렇게 충고나 이런 걸 해줄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꼭 배우세요. 배우세요라고 하고 싶어요.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꼭 와서 기회가 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만큼 할 줄 안다고 그게 다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되죠. 모래공장으로 그렇게 오셔갖고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셔서 꼭 그건 막 이런 홍보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모든 학원이 선생님들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기 와서 느끼는 건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혼신을 다하신 거예요. 혼신을 다하시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실용음악 학원 한마디로 이 노래 배우는 이런 학원에 와서 누가 2주일 동안 어떤 선생님이 앉혀놓고 제 눈만 쳐다보고 있겠어요. 저는 그랬잖아요. 너는 일단 노래하지 마. 너는 일단 노래하지 말고 나 계속 쳐다봐. 처음에 이랬거든요. 아이컨택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진짜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어떻게든 이 지금 이 인터뷰를 들어서 저희 박사님은 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 슈퍼스 딱 계신 분 제가 땀만 보고 놀라니까 그때부터 제 단점을 하나하나씩 다 보완해 주신 것 같아요. 이걸 제가 만약에 못 보시고 했다면 여기까지 몰랐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학원들도 많지만 노래공장에서 배운 거는 노래뿐만 아닌 것 같아요. 노래뿐만 아니라 뭐 입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래뿐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도 많이 여기서 보시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요. 저는 진짜 처음에 선생님을 봤을 때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대충 훑어보시고 싶더라고요. 저한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많은 사람이나 시작하면 일본인 논의 있다면 제 부분을 좀 잡으시더니 왜냐면 저도 경험자니까 저도요 제 목소리를 가지고 다 하려고 했어요. 아, 실험을 하면 또 막 계속 시키면 안 바뀌면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좀 다시 해야 되잖아. 저는 진실성으로 다가가면 일단 존 안쳐 비주얼로 하지 영어로 멋있게 해까지 한번 볼까?
모래공장은 그냥 순수하게 진짜로 이런 상업적인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진짜 깨알같이 모래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내는 진짜 뭘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진짜 좋은 음악, 좋은 노래, 또 다른 좋은 음악과 노래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들 선생님들은 힘드시겠지만 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. 모래공장 화이팅!